그 이제 개혁 입법 과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과연 문 대통령 임기 끝나기 전까지 그간의 어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어떤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것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자 그리고 새 지금 이제 원내대표도 뽑고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뭐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그 기류가 그렇게 좀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 여전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개혁과 입법과제들을 밀어붙일 경우에 역풍이 분다. 이게 대선 때도 그런 논리가 있었고 그 전에도 그런 논리가 있었던 거라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죠? 반드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뭐 새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떤 자세를 취할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중 의원이랑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이나 두 분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약속까지 받은 게 있어서 그거는 만약에 다른 그 어떤 낌새가 보이면 그거는 뭐 약속을 제가 공개할 거니까 그분들도 뭐 약속을 당연히 지키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당내에서는 이제 그렇죠. 최근에 뭐 우리 종천 의원께서 5년 동안 못한 걸뭐 50일 안에 하면은 뭐 부작용이 없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조금 우리 종천 의원이 굉장히 열정도 있고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감안하고서라도 사실은 70년 넘게 해결해야 될 숙제를 그 5년 안에도 해결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은 50일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제는 반드시 숙제를 해결해야 되는 때가 왔고 더 이상 숙제를 미루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숙제를 미뤘을 때 생기는 그런 어떤 질책이나 후과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당내 의원들께서 이제 대부분 그런 의견에 많이들 공감을 하시면서도 검찰이라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서 여전히 좀 이게 직접 경험하시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관찰하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인상 비평에 머무르고 계셔가지고 에이 뭐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 아니면은 뭐 국민들 보시기에 저게 좀 이렇게 얻어맞고 좀 불쌍해 보여야지 국민들도 저 사람들의 그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우리를 또 나중에 지지해 주시지 않겠어 이런 나이브한 생각 그리고 또 정치권에 오래 계신 분들일수록 계속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하잖아요 뭐 지금 하면은 그렇죠. 역풍이 불고 뭐 지금은 아직 아니고 뭐가 어떻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조차도 지금은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걸 이제 그분들도 인정하셔야 될 때가 된것 같고 무엇보다도 공개적으로 지금 나서가지고 나는 지금 검찰개혁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우리의 패착이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자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고 이제 언론이 또 조장하는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은 하지 않는데 여전히 좀 뭐랄까 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분은 계시는 것 같다. 그래서 계속 좀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요. 조 작가님도 기자실에 뭐 누구보다도 더 그런 어떤 폐쇄된 권력 집단의 속성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한 정말 깊은 이렇게 심층적인 취재도 많이 하셨고 하니까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뭐그 의미 있는 책들도 많이 써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군이나 검찰이나 이게 현대사에서 헤게모니를 쥔 집단이었잖아요. 군부 그렇죠. 독재 시절에 갖고 있던 군의 그 막강한 힘,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배출된 정치 군인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대가 저물어 가니까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징후를 그 남재준 씨의 행보와 몰락에서 저는 그 어떤 역사적인 징후나 지문 같은 거라고 느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 공백을 메꾸는 게 말하자면 검찰이지 않았습니까? 군이 가지고 있던 어떤 폭력이나 무력이 아닌 합법적 그 폭력의 외피를 쓰고 이제 합법성을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나니까 이제 국민들이 현혹되고 헷갈리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데 실제로 검찰권의 전횡에 의해서 남용에 의해서 벌어진 사례들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일각에서는 그 뭔가 그래도 저기가 그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지 응? 그걸 어거지로 만들었겠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게 보면 뭐 이제 비단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네. 그뭐 형사법을 전공한 뭐 교수들이나 일반적으로 언론에 좀뭐 이렇게 나서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멘트나 뭐 기고든 뭐 아니면 뭐 인터뷰 같은 거를
그분들의 논리도 제가 쭉 지켜보면 네. 기본적으로 이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네. 그 문제 의식이나 이런 또 그런 것이나 비판 의식 네. 이런 것은 별로 없고 검찰을 상수로 놓고 네, 계속 네, 검찰과 맞습니다. 정치 권력의 어떤 대립 네, 관계 네, 여기서 네, 자꾸만 검찰의 어떤 역할 맞습니다. 위상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 검찰의 어떤 지금까지 어떤 그런 기능이 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우리 사회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로 하고 또한 이제 자꾸만 대척점으로 정치 권력을 놓다 보니까 물론 이제 검찰이 긍정적인 기능 많이 있죠 지금까지 또 그런 역할도 좀 많이 했었고 네. 주요 수사를 통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좀 많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 하나의 권력이 되면서 위상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그 기능도 그러니까 여전히 되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공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핵심은 네. 민주국가에서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것 그리고 그렇죠. 견제와 네.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게 기본 원리잖아요. 이 그거에 관한 얘기인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초점이 달라요. 네네. 일단 포인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도 자 검찰 권력이 많은 국민에 의해서 지금 계속 견제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많은 국민이 검찰 권력의 해체를 원한다.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능을 나누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그것을 여전히 뭐 검찰의 독립. 예. 거기에 초점 맞춰서 뭐 심지어 인사권 독립까지도 아직도 주장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형사법 학자들이 인식이 어떻게 한 20년, 30년 전에 인식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도 네. 있고.